목소리 이래. 하이하이. 울보린 아니거든. 울보린 아니거든. 나 아직 밥을 안 먹어서 커피 먹고 있어.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. 어머, 내가 안 보이네? 먹을 시간이 없었어. 10살은 어려 보인다고? 그러면 내가 10살이 어리면은 18살? 18살인가? 어? 아니구나. 17살. 17살이구나. 맞아. 17살이구나. 18살인 줄 알았네. 그치. 내가 연습생을 시작했던 나이가 17살이었지. 나는 방금까지 회사에서 땡스투를 쓰고, 이거 말해도 되나? 앨범에 들어갈 폴라로이드 사인하고 왔어. 굉장히 많아. 엄청 많아. 진짜 많아. 짱 많아. 의미 부여를 했지. 몇 장을 넣을 것인지. 근데 엄청 많아. 다 예쁘게 나왔어. 엄청 많이 찍었거든. 한 착장당 20장씩은 찍었는데 그 중에서 예쁜 것만 셀렉해 주셨어. 그러면 얼마나 더 예쁘겠어? 오늘 의상 컨셉? 오늘 의상 컨셉? 의상 컨셉 내 옷. 내 옷. 네오. 이거 뱃살 아닌데. 이거 뱃살처럼 보이네. 이거 뱃살 아니야. 옷 겹쳐진 거야. 내 뱃살 아니야. 오해하지 마. 아, 인중에 뾰루지 난거안 보인다고? 아, 내가 일부러 여기서 긴 거야.
여기 밝은 데서 키니까 잘 보이더라고. 여기 나 있어.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울룩불룩해. 돼지린 나가라. 조용히 나가. 나가기 눌러라. 너는 뚱뚱도 나가라. 이놈의 새끼들.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그딴 말을 짓거려. 어머,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. 어머,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. 나 지금 뭐라 한 거야. 어머. 어머, 뭐라 한 거야. 어머. 헷. 아니야, 괜찮아. 타격 1도 없어. 나 안 뚱뚱해? 뚱뚱했었지. 최근에 좀 많이 먹었어가지고. 뚱뚱했을만 했어. 그래, 선 좀 넘지 마. 물론 나도 안 넘는 건 아닌데, 나한테만 넘지 마. 오늘 새로운 차 탔어. 차 구경 시켜줄까? 차 천장. 뒤에 아무도 없어. 옆에도 아무도 없어. 나만 있어. 창밖도 보여. 다리도 올릴 수 있어. 앞에 매니저님은 가려져 있어. 나만 타 있어. 머리 기댈 수 있는데 내가 머리가 지금 이래서 못 기대고 있어. 무슨 스케줄이냐고? 아, 오늘 굳이 샵을 안 가도 됐었는데. 아, 또 이러면 스포하는 거잖아. 앨범에 들어갈 구성품 중에 하나 찍어야 됐어가지고. 그래서 갔다 왔어. 그래서 회사 가서 찍었어. 뭔지는 아무도 모르지. 지금은 미팅 가는 중. 오늘의 TMI는 이제 인중에 난 뾰루지가 아프지 않다는 거? 이제 아프지가 않아. 건드리면 엄청 아프고 입술도 부어서 힘들었는데 가라앉아서 이제 건드려도 안 아파. 그게 나의 오늘의 TMI.
나 머리 색깔 진짜 많이 빠졌어. 지금 머리 약간 다시 노란색 된것 같아. 안 되는데. 머리 노란색 된것 같아. 머리가 노란색 된것 같아. 리나랑 같이 어떻게 사진 찍었냐고? 리나 하시는 분이 있어. 그 분이랑 사진을 찍고 그분 얼굴에 리나를 입히는 거야. 신기하지? 나도 그런 거 1도 몰랐는데. 나도 가상인물이랑 사진 찍을 거야 이래서 나 어떻게 찍으려나? 어머 내가 안 보이네. 약간 어떻게 찍으려나 했는데 사람이신 거야?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안녕하세요 이래서 반갑습니다 이래서 반갑습니다 했지. 근데 내가 리나보다 어리게 생기긴 했어. 아, 리나가 노안인 게 아니라 내가 동안인 거야. 내가 동안인 걸. 어쩔 수 없어. 내가 좀 최강 동안이야. 아니 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들었어. 동안인 얼굴은 한 번에 훅 간다. 하지만 그러지 않더라고. 물론 또 서른이 넘으면 모르겠어.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. 지금도 친구들이랑 다니면은 내가 제일 어린 줄 알아. 데뷔 때부터 어려 보인다고? 아 그건 아니야. 데뷔 때는 진짜 어리게 생겼어. 데뷔 때 내가 20살에 데뷔했지만 고등학생처럼 생겼어. 물론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렇게 생겼어. 방심하지 말라고?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? 머리가 삐져나왔네. 세상에나. 머리 스프레이 안 뿌렸거든. 아 데뷔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있긴 해. 그때의 볼살 느낌을 낼 수 없어. 그때는 되게 여기 귀엽게 있더라고. 근데 지금은 볼살이 생기면은 조금 그때보다 흉측하게 생기는 것 같아. 거의 유리웃을 때는 뭐 막내 느낌 낙낙했지. 둘째지만 막내 느낌 낙낙했지. 난 알고 있었어 스스로 어리게 생긴 걸.
이거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.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 덜 사랑합니다. 아닌가? 맞는 말인가?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 덜 사랑합니다.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제일 사랑합니다가 되는 건가? 맞는 거야? 아, 내일 더 사랑했다는, 어? 내일 더 사랑한다는 얘기야? 나 국어를 좀 잘 못해. 되게 그런 기분 있지? 학교 시험에서 국어를 열심히 풀었어. 선생님 말로는 지문에 답이 나와 있다고 하잖아. 나한텐 지문에 답이 나와 있지 않았어. 근데 낫다는 열심히 풀었어. 항상 국어가 점수가 제일 낮았어. 나 그래도 수학은 좀 했다. 전교 100등 안에는 계속 든 것 같은데. 아니, 영어는 또 잘 못했어. Hi everyone, my name is Yeri. Nice to meet you. Nice to meet you too. 요 정도? 아, 수포자는 아닌데 과학에 흥미가 많았어. 과학 시간 재밌어. 나 그래서 과학 시간은 잠 안 잤어. 보통 연습생이랑 같이 병행하면은 학교에서 잘 수도 있단 말이야. 수업 시간에 졸 수도 있는 거고. 하지만 과학 시간에 눈이 또렷또렷했어. 그렇다고 잘하진 않아. 그냥 그 얘기 듣는 게 재밌었어. 아, 저렇구나. 지구의 내핵과 외핵은 무엇일까? 아, 지구가 저렇게 생겼구나.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. 그런 시간. 하지만 다들 오해하지 마. 나 예고 출신이야. 예체능. 예체능. 아니야, 그렇다고 내가 이과를 간다 해서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. 아마도 어떻게든 예체능으로 가지 않았을까? 조명은 전차가 좋았던 것 같다고? 조명 안 켰어. 여기 조명이 없어. 이거 자연광이야. 그리고 나는 그 차 탈 때도 조명 킨 적이 없어. 아, 있긴 한데 그거는 밤이었을 때. 지금 밤이 아니잖아? 놀랬지?
여기 오늘 비 온다 했는데 비가 안 오네. 이리나 그렇게 생기면 무슨 기분이야? 이렇게 생기면 무슨 기분이냐고? 막 단점만 보게 돼. 왜 이렇게 생겼대? 요건 왜 이럴까? 왜 이렇게 볼살은 이렇지? 이렇게 보여. 봐봐, 방금도 뾰루지가 보였다고? 뾰루지 안 보이려고 이렇게 긴 건데, 나 이렇게 있어야겠다. 뭔가 피곤해 보인다고? 아까 매니저님도 그러더라고. 피곤했어. 아, 땡스투를 쓰는데 진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더라고. 아, 어떻게 쓰면 더 잘 쓸 수 있지? 어떻게 쓰면 날 더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?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단어는 한계야. 한계가 아니라 한계. 한계야. 그래가지고 그거 쓰는데 한 시간은 걸린 것 같아. 내볼 땐 나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. 어두워지고 있어. 어두워졌어. 또 거기다가 땡스투에 버디 적는데 버디 쓰다가 또 눈물 날 뻔한 거야. 그래서 이러고 썼어. 여기 한강은 지나가는 것 같아. 우왕 한강이랑. 자,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. 너무 어둡다. 좀 밝은 데서 할게. 저 도로로 가면 좀 밝지 않을까. 기다려봐, 아직 밝아질 기미가 안 보여. 보라트를 하고 싶어. 근데 뭐 그 전에 많이 캡처한 거 알아. 지금 별로 딱히 예쁘게 나오진 않는데
그 전에 이미 캡처 많이 한거 알아. 예쁜 캡처 사진만 써줘. 고마워. 아니면 안녕 해볼게.